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아따 그럼. 아따 그럼. 어이. 네, 집 앞으로 계곡물이 흐르네. 있어? 어디? 밤이 좀 떨어졌네. 밤이 떨어져. 오, 요거는 먹었어요. 옛날 완전 토종밤이네. 어우, 야, 여기도. 여기도. 응. 토종밤이네, 토종밤. 예, 네, 알밤 그냥 떨어져 있네. 야, 이게 이게 밤나무예요, 이게. 이게 밤나무래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네. 그냥 다 떨어져 있네. 야, 이게 뭐? 예, 산속에 아주 그냥 멋진 집이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예, 집도 뭐 규모가 굉장히 큰데, 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집이. 예, 마을 끝에 이런 옛날에 이거 뭐 펜션 하던 데 같은데 보니까. 펜션 하던 데인데. 지금은 완전히 막. 아이고야. 예, 여기도 집이 빈 지가,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터가 굉장히 넓은데 보니까. 예,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원래 여기도 뭐 이 집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기 밭에 먹던 자리가 그냥 다 있습니다, 지금. 집 앞으로는, 어이구, 예, 계곡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멋진데, 여기? 예, 완전 그림이네, 그림. 예, 야외에다가 이렇게 등도 다 만들어 놓고, 아, 이게 집 앞으로 이게, 예, 계곡물이 아주 멋있게 나가는데, 아, 예, 집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여기도. 예, 물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
이야, 참. 물이 기가 막히네. 아이고야, 완전히 뭐, 예, 집이 빈지가, 예, 사람이 안 살고 떠난 지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이게. 아이고, 테크가 완전히 막. 예, 가정집은 아닌 것 같고, 예, 펜션 같은 거 했는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나무가 다 썩었습니다. 예, 다 썩어갖고 아, 이 나무로 이거 집을 지어놓으면 이거 오래 못 가요, 그죠? 풍경은 좋습니다. 아주 가을 하늘은 높고 아 쓰레기 봐라 쓰레기. 아, 이게 계단이 낮게 돼 있어 갖고 아이고 아이고 엎드려서 가야 되는데 엎드려서 아이고 아이고 아 쓰레기 봐라 쓰레기.
예, 온도계도 다 망가졌네 이제. 예, 여기가 들어오는 정문이고, 예, 터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터도 굉장히 넓고, 예, 여기가 마을 끝쪽이고, 이래갖고, 예, 여기 위쪽으로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안 살고, 예, 계곡물도 내려오고, 예, 자리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 예, 뭐, 펜션 같은 거 하다가,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었던지. 예, 그래갖고 이게 지금 빈집으로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샴발라 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